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제가 요즘 막 이것저것 동영상 왕창 만든다고 발효하고 관련된 동영상을 굉장히 좀 소홀히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동안 뭐 거의 만들지를 못했죠. 한 개 만들었나? 보통 한 달 같으면 제가 한 30개 정도는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쪽 동영상을 이제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 오늘은 이제 발효는 마음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미생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생물이 뭐 공기 중에도 있고 뭐 저 벽에도 있고 오만대 때만대 미생물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저 미생물들은 조금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좀 건강한 미생물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들 주변의 공기가 어떻죠? 공기가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뭐 매연이니 뭐 이제 중국의 뭐 황산이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공기들이 그렇게 질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질 안 좋은 그 공기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이제 고기에 떠다니는 그런 미생물들이 건강할 리가 없죠. 건강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그런 미생물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뭐 이렇게 호흡으로도 아니면 뭐 음식으로도 아니면 이제 피부로도 접하게 되면 실제로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산 속에 아주 그 저 깊은 그런 산 속에 가가지고 있으면 그 공기가 어떻습니까? 아주 맑고 깨끗하죠. 거기에 있는 미생물들은 뭐 그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들은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한 미생물들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호흡을 하면 그 미생물들이 폐로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산나물 같은 거 뜯어 모으면 거기에도 다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장에 좋은 미생물들이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내 피부에 아주 좋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물로 세수하고 이러면 그냥 동동 그러면 안 발라도 얼굴이 뺀질뺀질하면서 되게 좋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가 도시에 산다 그러면 도시에는 좋은 미생물들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살려 살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예요. 무슨 뭐 그 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온 천지를 콘크리트예요. 그러면 거기에 미생물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살고 싶어도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공기 중에 어찌어찌 좀 살라고 그러면 요즘 뭐 저기 뭐 99.9% 미세먼지 제거하는 공기 청정기 미세먼지만 제거하겠습니까? 또 미생물들도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쁜 미생물도 물론 제거하겠지만 좋은 미생물들도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기청정기도 저는 뭐 그렇게 저게 그렇게 좋은 건가? 자연이 좋은 거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그 제품 쓰지 마라 뭐 어쩌라 이제 이런 말은 아니죠. 왜냐면 너무 공기 안 좋은 데서는 당연히 공기청정기를 써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살라고 그러면 미생물들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미생물을 얘를 이제 여기 요구르트가 없는데 이제 제가 요 유원 플러스균 이게 이제 좋은 미생물들이 요즘 세상에 없다 보니까 이제 아주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한 미생물들을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은 걸 요거를 우유에 넣어요. 우유에 딱 넣으면 그 다음 날 되면 요구르트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우유를 발효시킨 게 바로 요구르트예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한 미생물들이 내 뱃속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한 미생물들이 많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건강해진다. 뭐 이게 이제 보통 발효 음식 이제 먹으면 뭐 좋아진다는 게 이제 이런 이론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발효는 마음이다. 마음이다 하는 게. 근데 그 요구르트를 여러분들이 먹는데 이거 먹는다고 되겠나? 이건 이런다고 되겠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그 미생물들이 내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이제 이 몸뚱이의 주인. 그러니까 미생물 입장에서는 우리 주인님이 나를 아주 불신하는구나. 이런다고 되겠나? 나를 아주 못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미생물들이 안에 가가지고 제대로 지 역할들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녀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자다. 교육자다 그러면 애들한테, 아이고, 이 공부 못하는 애들아, 공부 못하는 애들아, 막 자꾸 야단치면 걔들은 진짜로 공부 못합니다. 근데 걔들한테, 너는 정말 잘해.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고 하면 걔들은 진짜로 잘합니다. 실제로,
제가 뭐 미국인지 영국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막 책을 오만대만 책을 자꾸 읽다 보니까 그 실제로 어떤 이제 그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반 애들을 무작위로 고르는 거예요. 무작위로 이제 뭐 공부 잘하네, 공부 못하네 이렇게 할거 없이 이제 무작위로 골라가지고 여기는 A팀, 여기는 B팀이에요. A팀한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만약에 이제 수학을 한다 그러면 그 수학을 특히 잘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그런 뭐 이제 이런 능력이 있어서 너희들은 이제 특별반이야. 특별반이야. 이렇게 이제 해놓고, 요쪽 B팀에는, 너것들은,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특별반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낙제생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집단이야. 요렇게 이제 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수한 애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정말 잘하는 사람, 너는 잘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더 이렇게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이쪽에는 실제 성적이 확 오르는 거예요. 오르고, 이쪽에는 잘하는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못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기 하는 거야. 하니까, 이 성적이 팍 내려갑니다. 실제로, 그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미생물을, 이제 발효를 한다는 거는 결국 미생물들의 그 활동이잖아요. 발효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다고 되겠나? 이런다고 되겠나? 뭐, 하나도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도 안 듣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경우를 뭐 한두 번본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 정말로 참 좋은 미생물이구나. 이걸로 해가지고, 식초 같은 경우 1년 넘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발효를 했구나. 야, 이래 좋은 걸, 내가 먹게 되다니.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냥 이 들어가는 미생물들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 역할들을 신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좋아집니다. 근데 저는 제가 더 이제 그거 한 게, 저는 이제 이렇게 발효 식초를 자주 먹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로니아 식초. 원래는 이제 포도주 술병이에요. 이제 술병을, 이제 술다 마시고, 여기다가 이제 아로니아 식초를, 이렇게 이제 포도주 병이 되게 그 식초 넣기가 좋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로니아 식초를 딱 이렇게 넣습니다. 한 것도. 이제 지금 벌써 다 먹었어요. 네. 요 정도 같으면 뭐한 일주일도 못 먹습니다. 저는. 뭐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먹을 때마다, 이제 저는 뭐 오렌지나 뭐 이런 거 갈아가지고 요 식초를 간을 해서 먹고 그러는데, 이제 마음속으로 아니면 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렇게 이제 몇년된 아로니아 발효 식초를 내가 먹을 수 있다니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아로니아야. 어쨌든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딱 먹고 나면, 그냥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몸에 뭐 여러 가지 생기는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덜한 것 같고 뭐 그냥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하나 먹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이제 효과가 팍팍 나고 이거 한다고 되겠나 이렇게 이제 그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먹게 되면 될 것도 안 되는 그런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발효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그저 정성들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그러니까 장아찌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제 장아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맛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균을 넣어야 되죠. 그러면 장아찌가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효된 걸 우리 가족들이 먹고 아주 다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음식을 만들면 맛도 좋고 그리고 실제로 또 가족들이 장도 좋아지고 이게 됩니다.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저, 이 비싼 걸, 뭐, 저 인간한테 먹인다고, 뭐, 효과가 나겠냐. 그러면 술을 안 먹어야지, 효과가 나지. 뭐, 어쩌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즉시, 실제로, 아무런, 그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뭐, 저 입에 들어가는 거 아까워 죽겠어. 뭐, 이런, 이제, 그, 저, 하면, 이 미생물들이 다 알아들어요. 예, 그거, 뭐,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유인균 발효 전문가 자격증 이제 시험이 있어요. 이제 시험 이론 시험은 되게 쉬워요. 쉬운데 이제 실습이 있어요. 실습은 이제 여러분들이 유인균으로 발효한 이제 그뭐 장아찌를 발효했든 뭘 발효했든 그걸 요만큼 이제 저희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위상차 현미경이라고 이제 한대뭐한 1억 정도 합니다. 이제 그 현미경으로 보면 미생물들이 다 보여요. 근데 똑같은 유인균으로 똑같은 균을 가지고 똑같은 매체를 발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만약에 이제 한 반이 30명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걸 이제 그 매체를 다 저희들이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현미경을 다 봅니다. 위산차. 그러니까 미생물 보는 위산차 현미경입니다. 일반 현미경은 흐릿하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위산차는 이제 빛과 빛을 이렇게 굴곡을 통해서 미생물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특히 한 400배 정도만 해도 뚜렷하게 보이고 1000배 정도 하면 그냥 미생물 안에 몸속까지 다 보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런 현미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이제 딱 보면 이제 똑같은 유인균을 가지고 똑같은 매체를 발효를 했는데도 어떤 미생물들은 막 활기차요. 이건 누구야? 하니까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또 어떤 미생물들은 삐릿삐릿합니다. 뭔가 반항적이고 뭔가 활동을 안 하고 뭔가 토라져 있고 삐껴져 있어요. 이건 또 누구 거야? 이름을 딱 봤습니다. 그래 실제로 수업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활기차고 간 사람 걸 또 보니까 이제 어떤 여사님 건데 뭐 신랑한테 너무 잘해주는 현모양처의 표상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생애 목표가 어쨌든 내 신랑한테 잘하자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쨌든 신랑한테 좋은 거 먹이려고 발효를 했어요. 당연히 미생물들이 빠릿빠릿하고 아주 건강하고 좋죠. 근데 수업 시간마다 톡 튀나가지고 지가 뭐 왕년에 무슨 공무원이니 뭐 어쩌니 뭐 그냥 뭐 떠들어 제끼면서 뭐 말끝마다 톡톡톡톡톡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태도도 삐릿하고 실제로 발효를 해도 그 미생물도 삐릿합니다. 여러분들이 개가 주인 닮는다는 말이 있죠. 개, 그 집 개는 주인 닮습니다. 그 개가 순하면 주인도 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개가 굉장히 사납고 뭐 이러면 주인도 사나운 사람이에요. 미생물도 주인 닮습니다. 미생물들도 같은 미생물이라 그래도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발효를 했냐 따라 가지고 미생물도 똑같이 닮아갑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은 이제 현미경, 이제 위상차 현미경, 위상차 현미경, 비싼 현미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로 보니까 다 보입니다. 미생물들이. 요렇게 삐릿한 놈하고 이런 놈하고 다 보여요. 예. 그래서, 자, 발효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뭐 유원 플러스 균이라 그래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발효를 해야지 그게 좋아지는 거지 삐릿한 마음을 가지고 발효를 하게 되면 뻔합니다. 결과는 뻔하죠. 자 오늘 발효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